네, 식당을 포함한 대부분 업소들이 조만간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지 카운티 정부의 판단에 따라 영업 재개를 허용하겠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밝힌 내용입니다. 프로 스포츠도 다음 달부터는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먼저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 카운티 정부의 판단에 따라 곧 식당 내 영업 등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내 경제 활동을 더욱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몇주 내에 58개 카운티 대부분에서 식당 내 식사는 물론 미용실 등 대부분 업소의 영업 재개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지사의 방침에 따라 각 카운티는 사실상 모든 비즈니스의 영업 재개를 자체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 건수가 낮은 곳들은 바로 영업 재개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정부는 아직 영업 재개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발바라 포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카운티 정부가 주정부보다 앞선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6월부터는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을 조건으로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